그게 여인의 사명인 거예요. 난 아버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니 자리, 아내의 자리, 딸을 자리를 그 상황에 맞게 잘 넘나드는 여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한 목적을 이룰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자리, 남편 자리, 아들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넘나들 줄 아는 심정세계에서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아버님한테 들었냐면 우리 식구 중에 이렇게 보면 남자 아이다 아니면 여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0살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라는 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경험을 해야 돼. 체휼하지 않고서는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부모의 사랑. 왜 우리가 아들딸을 키워야 되느냐? 체휼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말한다 해도 심정에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체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식구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님 앞에 한번 여쭸어요. 아버님, 지상에 육신 쓰고 있을 때 영인체는 4대 심정권의 사랑을 체휼해야 영인체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상에 육신 쓰고 사는 목적은 영계를 가기 위해서 사는데 영계 갈 때 가져갈 것은 완전한 영인체예요. 영인체는 사랑으로 연그러진 사람. 어떤 사람? 처음에는 자녀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사랑, 부부사랑, 부모사랑. 4대 심정권을 체휼한 사랑으로 연그러져서 영계를 가야 발광체가 되는 본연의 생영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조상째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도 요새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형으로 따진다면 4등분을 한다면 25%가 구멍이 나 있을 텐데 그 사랑을 어떻게 충족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그거 생각 안 했겠냐?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 사랑, 자녀 사랑, 형제자매 사랑 그것이 그럼 외톨이가 외동딸도 있고 독자도 있잖아요. 형제자매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만들어놨지.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래서 사랑 중에 중심 축의 자리에 쓰는 것이 부부사랑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아이 있지? 그 사람은 아버지 같은 남편을 해줘야 잘 산다? 아버님 말씀이셨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것이 누가? 아버지가 나타나서 돌아가신 분이 와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남편이 아버지 몫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채워주고 아버지의 사랑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실부모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 보면 아버지 같은 남편, 아버님이 매칭한 사람 보면 아버지 같은 남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맞았어요. 여태 선배 가정과 우리 매칭했던 사람들을 보면 아버님 매칭하신 방법이 그래. 그렇게 해서 다 매칭해서 지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그 사랑을 다 보충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그렇게 부부사랑의 축이에요. 근데 부부사랑의 축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사랑이 중심이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중심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중심축에 서서 아들, 딸을 낳으면 부모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사명. 12폭을 치마를 입고 간다. 우리 임진해 보낼 때 아버님 그러셨어요. 12치마폭을 한국은 옛날에 결혼할 때 선민이니까 교육을 시켜왔다 이거예요. 12치마폭. 그러면 여러분들 종족,
종족이 있잖아요. 시댁에 시동생도 있고 시누도 있고 시부모님도 있고 어? 시아재도 있고 그럴 때 12가지 형을 다 맞출 수 있는 나로 살겠다. 어디 치마 속에다 다 품고. 그래서 달로 따지면 성격이 12달로 따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1월달 같은 사람, 2월달 같은 사람. 시누이들은 대개 3, 4월이지. 기분 좋으면 쨍 했다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딱 붙잡잖아. 시어머니를 8월달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항상 무섭대. 시아버지는 12월, 1월. 꽁꽁 얼어 있다, 이거. 아버님만 나타나면 오는 거야. 그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12 치마폭에 다 묻고. 치마 속은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러고 다 묻고. 그래, 왜 여자를 땅이라고 하느냐? 땅에는 묻어버리면 다 거름이 돼. 아무리 오물 같은 걸 갖다 묻어도 다 거름이 돼버려. 그래, 거기서 새 생명이 싹 터요. 근데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은 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묻으려고 쏟아버리면 지상에 땅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성격이 급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고 성질이 급하니까 번듯하면 손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도 거칠게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왜 나는 소리 질리지 않는데 당신은 그렇게 소리를 질리느냐? 그러고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원리를 알으면은 질르세요. 내가 딱 품어가지고서 땅속에다 꼭꼭 묻어놓을 테니까. 그래, 자꾸 묻다 보면 이제 기가 빠지면 질릴 힘도 없어. 어? 그럼 싸울 이유가 없어. 하나님 창조가 남자들은 수직으로 창조했어요. 종대로. 그래서 남자는 종족 본능, 종족 번식. 그 종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엄마보다 강해요. 여자는 횡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 딸 두루두루두루 살피게 돼 있어요. 횡적으로 창조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야지. 근데 일본 엄마들은 통계적으로 사모님이 볼 때 횡적인 여자보다는 종적인 것도, 종족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느다란 종적 성격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주위에 살피는 거 귀찮아해. 피해만 안 주면 돼, 일본 문화는. 근데 한국 문화 선민권은요,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어요. 여자는 다 품는 거다. 그래서 결혼해서 시집을 보낼 때 10년 안에 친정을 못 오게 했어요, 옛날에는. 친정에 못 오게 했어요. 왜? 친정에 가면은 그동안 시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토하다 보면 사돈간에 금이 가지. 그러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시집 갈 때 가서 10년 지나면은 친정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서 봉사로 3년을 살고, 귀머거리로 3년을 살고, 벙어리로 3년을 살고, 그러다 보면 9년이잖아요. 9년을 통과해서 인정이 돼서 10년째가 되거들랑 친정을 와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되고, 보고서 하고 싶은 말을 듣고, 들어도 안 들어온 거, 봐도 안 본 거, 하고 싶은 말도 벙어리. 그렇게 여인이 산다면 과화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들, 딸이 불하다,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막 엄마, 아빠한테 달래든다, 그 원인은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예요. 구원섭리 역사관, 아버님의 말씀하신 구원섭리 역사관이라는 강연문집을 보시면 인류의 아들, 딸들의 생태, 그죠? 인류의 아들, 딸들의 생태에 남자는 씨만 뿌려줬지 모든 성격 형성과 가정 환경에 아들, 딸을 키워내는 건요, 99.99가 여인의 책임이다 나와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거는 엄마를 보면 안다. 근데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볼 때 아빠를 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며느리 보려면 장모 제목을 봐라.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사위를 보려면은 그 아버지를 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가문의 어머니를 봐라 나와요.
그러니까 평등은 심정세계에 사랑을 넘나드는 평등이지 해야 할 본분은 여성으로서는 기본으로 앉아 사는 거. 그래 앉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아들 딸을 낳아서 양육할 때 선교사들한테 부탁하고 싶으면 첫째, 천일국을 맞으면서 청결이에요. 청결하게 해야 돼. 일본 문화는 가보면 현관이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천일국 백성인데 현관에 가면은요, 놓쳐버리게야. 왜 그렇지? 요새 사모님 저 교구 저기 각 지역 목사님들 이렇게 신방을 안 가지만 나는 신방 가면 가면은 냉장고 열어보고 화장실 열어봐요. 응? 진짜 대전이나 강동이나 내가 있던 곳에 가보세요. 선교사들 냉장고에 있는 거 가서 나는 다 꺼내놔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냉장고를 한번 내일 일요일 지나고 새해를 맞기 전에 사모님이 가서가 아니라 와 오신다 생각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걸 싹 꺼내놓으세요. 꺼내놓고서 오늘 안 쓰고 1년 후에 쓰겠다. 일주일 후에 쓰겠다. 아닌 건 버리세요. 오늘 안 먹는 거 내일 안 먹어요. 일주일에 먹겠다? 절대 안 먹고 1년이 돼서 냉장고 1년 있는 거 그거 병균이 득실득실해요. 근데 아낀다고? 그거 잘 먹고 배탈 나서 병원 가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타파해가지고 딱딱딱 정리하고 냉동실에? 냉동실에도 3개월 지나면 못 먹어요. 다 쏟아내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여러분들은 욕조와 그 세면대? 세면대에 때가 껴있는 게 안 보여요? 선교사들의 99%가 때가 낀 걸 못 봐요. 사모님이 경험한 거니까 뭐. 어? 지금 저기 뭐야 슈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딸기 싫잖아요. 그러면 저 퐁퐁이나 락스로 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이 이렇게 쫙쫙쫙 뿌려놓잖아요. 뿌려놓고서 10분만 기다렸다 수세미로 살살 하면은 깨끗하게 떼지는 게 나왔어요. 슈퍼에 가면은 그게 락스하고 여러 가지 세제가 겸용을 해서 뿌리는 게 나왔어요. 그래 안 비싸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욕실에 세면대 욕조가 있는지 욕조 그 바닥 그리고 바닥 가양에 곰팡이가 곰팡이 기운이 껴 있는 집들이 많아요. 계속 애들이 써가지고서 습기가 차서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화장실을 습기 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튜브로 돼 있는 곰팡이 제거제가 슈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저녁 옛날에는 락스에다가 화장지? 화장지에 락스를 묻혀서 거기다 다 붙였어요. 그래 하루가 지나면 뛰면은 그게 깨끗해졌는데 지금 그러지도 않고 튜브로 나와서 그 곰팡이 낀 데다가 셔도 닦아도 닦아도 안 닦아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발라놓으세요. 발라놓고서 30분 아니면 저녁에 발라놓고 아침에 그렇게 냄새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발라놓고서 아침에 물로다 싹 씻으면 깨끗해져요. 얼마나 좋은 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고 여자가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냉장고하고 화장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몇 점을 줘도 되겠구나가 판단이 돼요. 근데 한국에는 새해가 오게 되잖아요. 새해가 오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하던 그릇이나 뭐 같은 거 화장 저기 싱크대나 그릇 같은 거 사용하던 거나 뭐 노트그릇 같은 거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다 닦아서 새로 새 것인 양 썼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오기 전에 새롭게 준비하는데 환경을 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부자리도 2년, 3년 계속 덮지 말고 껍질을 벗겨서 세탁기에 빨아요. 요새 세제도 얼마나 깨끗하게 옥시크림 같은 거 때가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그럼 옥시크림에다가 하루 담궈놔요.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그러고서 빨아보세요. 그럼 깨끗해져요.
신방 가서 장롱까지 뒤져? 못한 집은 사모님 장롱까지 다 열어가지고 이부자리 다 꺼내놨어요.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들, 딸이 제2의 제3의 하나님들이에요. 그 하나님들을 기쁘고 청결하게 모셔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옆에 있는 하나님도 못 모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시겠어요? 가까이 있는 분도 못 모시는데 가까이 있는 남편 하나 구사 하나도 안 닦아주는데 어? 남편 구두 하나 안 닦아본 사람이 아버님 오셨다고 아버님 구두 닦아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허상을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천일국 시대는 실체적으로 생활화돼야 돼요. 원리가. 원리가 생활화돼서 내 주위에부터, 내 환경부터. 여러분들 싱크대에 가보죠. 그죠? 그릇이 중구난방이야. 근데 애들이 어떻게 컵 어디 있고 잘 찾아먹긴 하더라고. 여기 천엔샵? 그죠? 다이소? 다이소에 가면요. 싱크대 밑에 까는 종이? 어? 그런 종이 있어요. 싱크대가 지저분하거들랑 그 종이를 깔고 다 양념통도 꺼내가지고 안 쓰는 건 버리세요. 일본 사람들 그 버리면은 뭐 무슨 죄 짓는 것 마냥 해가지고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거 장롱 속에 많이 있어요. 왜 바자회 할 때 안 가져와? 지금 바자회 기간이 아니면 박스 하나 구해서 바자회 때 가져갈 거로 차곡차곡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 시트지 사다가 예쁜 종이 아니면 요새 옛날 지나간 카렌다 있죠? 그 카렌다를 맨 밑에다가 깔고 하얀 종이 그런 데다가 양념통 같은 거 해가지고 싹 정리해보세요. 그릇 같은 것도 그렇게 정리해고 쓰면 아이들이 본대로 해요. 차 한 잔을 가져와도 딸랑딸랑딸랑 그냥 엄마 물 주세요. 물컵에다가 딱 갖다 주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천일국 3년조 원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성화 3주기로 말미암아 천일국 3년까지는 아버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천일국 4년은 자녀 책임권내로 우리가 생활화돼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남편한테 컵 한 잔, 아이들한테 물 한 잔을 주더라도 컵 받침이 없으면 쟁반이라도 받쳐서 갖다 드리세요. 쟁반이라도 받쳐서 물 있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남편인데 애들이 달라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아버님이 시키신다라면 어떻게 가져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활관나에 무슨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아버님이 오셔서 시키신다면 아버님이라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젖어들어야 돼요. 아버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고 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키우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가 거울이라고 하셨어, 아버님은. 교과서라고 그랬어. 근데 아이들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서 제가 저걸 배웠나? 나는 아닌 것 같고 부정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쟤는 저럴까? 근데 엄밀히 분석해보면 그 씨와 그 밭에서 나왔겠지. 어디서 나왔겠어? 근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해요. 나는 안 그래서 어서 돌연변이가 태어났대. 돌연변이도요 그 종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기온으로 수소탄을 잘못 맞아서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혈통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활상에서도 그렇게 모셔주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걔가 하나하나 행동이 연그러져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는데 앞에도 팍 지나다니고 남편이 들어놓아서 쉰다고 하는데 건너다니질 않나 머리 확 지나다니질 않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버님이 누워 계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교장님이 신방 가서 앉아 있어도 앞에 지나다니고요. 와서 막 만지고 뒤로 돌아, 어? 뒤로 다니는 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막 지나다니고. 엄마, 아빠 얘기하는 데도 와서. 어리니까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어리서부터 모태 속에서 교육을 시켜놓으면 정성들인 아이는 교회에 와서도 어머님, 아버님, 설교 말씀을 들으라고 울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 와서 울어서 우리 애가 정성을 안 들여서 일인가 하고 또 자격을, 뭐요, 응? 높아심이 생기니까.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성들인 아이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는 자고, 응? 그 외의 시간에 젖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아버님 말씀에. 근데 자는데 영적으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그동안은 막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천일국 생활이에요. 천일국 국민의 생활을 이뤄야 될 게 기원절 4주년이 오잖아요. 1월 8, 9, 그러면 1월 9일부터가 천일국 4년이 시작돼요. 천일국 4년이라는 거는 2020까지 하게 하면 장성급이 출발되기는 하기도 하죠. 장성급이 출발되는 해는 심각한 거예요. 그때 바꾸지 못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사춘기 때 놓쳐버리면 아이들을 잡을 길이 없어요. 뒤늦게 철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심정의 변화가 넘나들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과 원리적인 생활은 이제는 생활 원리로 접목이 돼서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일국 4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그전 기존에 지금 여태까지 왔던 역사와는 달라요. 천일국 4년, 5년, 6년, 2020, 천일국 7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천일국 정착이에요. 정착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는 우리 후손들의 갈 길이 없어요. 후손들의 갈 길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계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영계에 올 수 있는 길을 다 고속도로를 닦아놨어도 생활화되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영인체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로 하나 다 다져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심히 또 청소 못하는 언니도 있어요. 근데 청소 잘하는 언니가 있으면요 협조를 구하세요. 어? 집에 자꾸 쌓아놓지 말고 언니, 어?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나 좀 와서 도와줘. 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니까. 유심히 청소 못하는 언니가 우리 신방 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두세 사람을 엮어가지고 청소를 시켜서 보냈어요. 그래 한번 청소를 다 치워줬는데 한 달 후에 가니까 또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서 또 보냈어요. 응? 그걸 갖다 놓지 마라. 쌓지 마라. 응? 청소를 못하는 사람은요. 버리지를 못해요. 이거 다음에 쓸 건데요. 다음에 언제? 너 이거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은 보관해놔라. 교회에다 보관해놓을 테니까 갖다 놔. 나는 다 고물 처리하지.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응? 그래서 새해가 오기 전에 응? 사실 응? 이제 15일? 정확하게 15일 남았잖아요. 이 15일이 안 남죠? 9일이니까 10일 남았네. 응? 10일 동안에 바쁘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천복궁에 소속이 돼 있다. 목회로 볼 때도 천복궁은 제일 큰 집이에요. 교회로 볼 때 전국에 230개, 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천복궁이에요. 그래서 천복궁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갓집이죠. 종갓집이란 말 알아요? 큰아들 집이에요. 큰아들 집이라는 얘기는 종갓집이라는 건 종때, 제세?
종을 갓으로 받들어 모시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같이 모시고 산다는 건 제사를 지내는 제주집이다 그거예요. 그래 종갓집의 손자 손녀는 작은 집 할아버지 할머니도 와서 함부로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자가 됐을 때 왕자들이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세자가 됐을 때 세자. 같은 덜인 세자라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종갓집의 종손, 종갓집의 며느리들이고 종갓집의 아들 딸들인데 종갓집의 아들 딸들은 야 역시 천복궁에 가보면 식구들이 행실이 달라. 식구들이 마음가짐이 달라. 식구들이 참 사랑도 많고 응?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종갓집의 종손이 된다. 그 얘기는요. 응? 머리로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연결될 때는 위에 쓸지 모르지만 심정과 육신은 종의 종이에요. 종갓집의 며느리가 종의 종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고는 평화가 없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미겨보내야 되는데 잔치상 차려가지고 맨날 밥에 미겨야 되는데 똑같이 명예도 높고 어? 몸도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명예를 잇거들랑 몸은 종의 종으로서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축복가정에 천복궁교의 소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뭐 내일인가 청소한다고 하지만 새해를 맞기 전에 여기 뭐 청소하는 사람들은 뒀지만 그거는 뭐 인건비를 주고 두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들 딸로서 구석구석 그들이 하는 것이 있지만 주인이 보는 눈은 달라요. 구석구석 내가 살림살이를 하니까 그래서 명절이 오기 전에 기원절 4년이 오기 전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환경 창조를 교회를 해놓고 가서 반드시 집에도 한다. 왜? 나는 천복궁의 귀한 축복가정이고 아버님과 직단거리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집 환경도 다 환경정리를 청소를 하셔야 돼요. 교회만 하고 가서 집은 쓰레기통까지 있으면 안 돼요. 사모님은 방문을 못하지만 지역 목사님들 보고 불시에 누구네 집에 가봐라. 가거들랑 사모님 보고 냉장고하고 화장실부터 봐라. 왜? 육신을 건강하게 창조하는 것은 냉장고잖아요. 냉장고하고 화장실이에요. 건강 창조를 해서 그렇게 환경이 정리되어 있어야 혼독해도 잘 돼요. 환경이 어질러 있으면은요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천일국 국민의 생활, 내가 그 참부모경인가요? 참부모경에 잘 나와 있어요. 천일국 국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 생활로 실체화돼야 돼요. 실천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생활의 첫째 덕목이 아버님께서는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러셨어요. 감사하는 생활이다. 어떻게 내가 천일국 국민이 될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그냥 뭇 백성 타락한 후손으로 살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공덕에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들어가는 천일국이라 하지만 천일국이란 언어 자체가 지금은 미미하지만 역사가 흐르고 나면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같이 동시대권에 사는데도요 천일국이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주권에 하나님만이 운행하실 수 있는 나라가 국호가 정해졌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 국민의 생활이 나오는데 그런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존경하는 천일국의 백성 여러분 아버님께서 천정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들을 때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님은 우리를 같이 부족한 사람을 천일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나? 응? 갇힌 건 없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해야겠구나. 갇혀가는 거예요. 내가 환경 창조해놓고 천일국 백성답게 그러니까 옷도 함부로 못 입는 거예요. 사실은 천일국 백성이다 보니까 응?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 신고 어? 어. 옷도 그냥 잠바대기 걸치고 그러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피곤하다가도 할 수 없이 화장이라도 하고 나타나죠. 그런 마음가짐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그런 중심으로 이제 4년은 출발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천일국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상과 지상이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뭐를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해요. 천상과 지상이 하나 되고 그리고 천일국 백성이 되고 아버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요. 영계를 볼 수 있는 영안? 영계의 느낌이나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사람 아니면 환상을 보는 사람 그러고 느낌이 와서 정확하게 직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일국 4년을 중심하고 많이 나타날 거예요. 2020이 지나고 나면은 뭐 거의 다 이제 막 나타나겠지만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며 이건 진짜 어려운 숙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모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몸이 원하는 대로 하나가 되시면 안 돼요. 나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라졌다.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는 반드시 상감 조건을 세워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천일국 이제 4년이 되니까 더 여러분들이 분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 이렇게 추운데 갑자기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몸이 이 추위에 뭘 가냐?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 그러면 진 거죠. 그러면 탕감 조건을 응? 야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눌렀잖아 몸이 응? 그랬을 때 금식을 하거나 그때는 조식 금식을 한다 이거예요. 바로바로 계산하세요. 영계 갈 때 계산하려면요 복잡해요. 그날 그날 계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주일 만에 계산한다 그것도 잊어먹는 경우도 많아. 1년, 2년. 어떤 사람은요, 자기 60평생, 70평생 동안 한 번도 계산 안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연계 갈 때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교구장님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때 계산하는 법을 식구들을 신앙지도 하고 있어요. 명목은 추수감사지만 탕감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마다 정산을 해요. 그러고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은 아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불편해서 조식금식을 했다. 그거는 한 거는 정성이에요. 그럼 결과 그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기에는 실천이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조식금식을 했다. 한 건 좋죠. 그럼 조식금식을 해서 보다 더 공적으로 정성 들였다. 그러면 금식한 돈 한 끼가 5천 원으로 계산했다. 4천 원으로 계산했다면 그 돈을 조식금식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성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했고 뭐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복으로 끝나는 건요. 하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사탄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요. 응? 정성 죽었다고 들여서 뭐라 해요. 응? 도로암이 타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로. 도루묵이라고 했지. 도로 정성을 들였는데 타불이 돼버렸어. 불쌍이 된 게 아니고. 왜? 그건 사탄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결실을 못 맺은 거예요. 아버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응?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열매까지 하늘 앞에 찜을 해라. 딱. 그래서 헌금까지 감사헌금을 하던 다른 조건을 세워서 내가 돈이 없어. 조식금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응? 화장실 청소를 하던 교회 와서 청소를 하던 몸으로다가 몸을 금식을 하면서 희생했던 조건을 그 구호와 복음각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가 못 붙어요.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는 건데 정성을 드렸다고 하면서 정성을 맨날 드린다면서 봉사하지 않고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정성 많이 드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돼서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거는 사탄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정성은 드렸는데 하늘이 못 받으니까 그 틈에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열매까지도 이제는 결실하고 그때그때 계산을 하세요. 그게 몸과 마음이 하나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원했는데 몸이 못해줬을 때 그런 조건을 세워서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가야 몸, 마음이 일체가 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런 조건이 되면 내가 생육된 몸, 몸, 마음이 하나 된 상황에서 하늘을 모시고 참사랑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아들, 딸과 남편과 가정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가정이 경제운이 와요.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연 피조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응?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인간을 위해서 피조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경쟁해서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하게 되고 막 그렇게 소외감 가고 잘 먹는 사람 있고 굶는 사람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먹고 입고 자고 오고 가고 모든 걱정이 없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사람은요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고생하는 의미 없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착한데 가진 게 없어 거지야. 그건 아직 일체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만 조상제다. 우리 후손에게는 윤택한 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남기면 안 돼요. 생각도 안 한 물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한 20년 전 그때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서요. 시골에서 있으니까 뭐 그러고 뭐 다복하게 컸으니까 그런 생각도 없는데 야 너 재테크가 뭔지 아냐? 꿈에 어머님이 오셔서 야 누구네는 얘 그 뭐 허름한 아파트를 사서 가만히 두니까 10년 지나니까 5배가 됐다더라. 꿈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재테크도 모르고 있니? 그래서 꿈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님한테 아빠 재테크가 뭐야? 어머님이 나보고 재테크를 모른다고 야단을 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나? 그때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니까. 응? 그러면은 재테크? 그러면 그 부동산에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복덕방을 찾아갔어. 그래서 가서 근데 그 복덕방에 갔는데 참 준비된 사장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잊지 않는데 이 사장님이라고 얼마까지도 지금 한 연락을 안 했는데 한 10여 년간 연락을 잘하고 살았었는데 이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혹시 응? 목사님 돈이 모아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재테크를 아주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돈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지만은 식구들을 지도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아주 열심히 적어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런 꿈을 몇 번을 어머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야 여기 어디 가면 돈이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니? 그래서 어디 가면 돈이 보인다 그래서 꿈에 깨가지고 교구장님한테 어머님이 어디 가면 돈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를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돈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어? 전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머님이 거기 가면 돈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교구장님이 거기 가서 땅을 사라고. 근데 10년 만에 10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부자 됐어요. 18 가정인데. 꿈은 내가 꾸고 부자는 그분이 됐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응? 하늘이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몰려올 때도 많아요. 응? 아이들 문제 같은 것도 응? 우리가 공부를 안 하거나 뭐 해서 내가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 꿈에 보여요. 환상에. 그러면 우리 향연이도 공부할 때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살짝 공부한다고 해서 들어가 앉아있길래 장난하라고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요 그 옆에 어머님이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환상에 아 제가 공부하고 있구나. 어머님이 함께하니 공부 잘하겠구나. 근데 1, 2년, 2, 3년 만에 꽃지하던 애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어요. 어머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공부가 꽃이 있겠어요? 이세가? 창피하지? 지방에 있다가 서울 왔으니까 입학을 했는데 응? 450명 중에 449등이었어. 440명에 439등이었네. 시험을 봤는데 입학시험에 중학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지방에서는 1등이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1등과 2등 차이가 점수 하나 틀리면 100등이 밀려. 시험이. 그러니까 한 등을 올라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꽂힌데 따라갈까? 그래서 이걸 잘못 왔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현상을 보고 할 수 있겠다. 2년은 걸리긴 했지만 상위권으로 응? 10등 안에, 전교 10등 안으로 떼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꽃이가 그렇게 올라가요? 역대 이런 애는 못 봤대요. 그 얘기는 우리는 주관권이 달라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참사랑을 주는 천성과 지상이 하나 되고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는 끝날에, 끝날이 언제예요? 천일국이죠. 실천된, 정착된 2020. 끝날에는 부자는 축복가정밖에 없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끝날의 주인.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갖다 주고 싶잖아요. 축복가정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잘 살고 어? 사랑하는 마음이 참사랑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짓 주인이 나타나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에도 돼 있어요. 지금 물질을 잘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폐가 망신하는 집도 있고 세상에 돈 때문에 남편을 친구가 죽이게 만들어요. 요새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때가 됐다는 게 안 느껴져요? 우리가 축복 가정이 드러나는 때가 됐어요. 축복 가정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본연의 기준으로 가고 돈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되면 저 집에는 도와주고 싶다. 옛날에는요, 재벌 기업, 재벌, 아니 재벌이라기보다 우수 기업들이 삼성현대 뭐 그런 데서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뽑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신입사원에서요, 인성을 1위로 보겠다. 그렇게 사규가 바뀌어요. 서울대생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를 우선권으로 뽑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성품, 어떻게 걷느냐? 인성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같은 데는요,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중견 간부들, 응? 세울 때는, 성명 철학? 사주를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면접을 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응? 이건희하고 궁합이 맞아서 발전시킬 것이냐? 악이 껴서 망하게 할 것이냐? 그러고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축복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어디 갔다 노나 잘 맞추고 잘 살거든. 그러면 어느 회사 가든지 걔가 중심이 돼버려요. 그럼 그 회사가 빛나요. 중심 자리에 가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끝날에는 잘 사는 건 축복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가정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돈이 몰려와도 관리를 할 줄 아는데 어? 아버님이 탕감복귀 시대에 199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축복가정들을 왜 못 사느냐? 지금 돈을 주면 사람이 안 되니까. 아버님 말씀을 그러셨어요. 사람이 안 됐는데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돈도 버리고 사람도 버려. 우선순위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돈이 와야 물질도 제 길로 가요. 그래서 본연의 세계가 되면 우리가 재벌이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나한테 10억이 생겼다. 어?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돈을 요구하기 전에 대개 통일교인들 내가 한번 갑자기 1억이 생긴다면 갑자기 얼마가 생긴다면 하고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내가 그 전에 뭐 그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랬더니 집 사겠다가 제일 많더구만.
우리 축부 가정들이. 그러면 10에 몇 조 헌금을 하겠습니까? 어? 그것도 한번 냈었어요. 어? 그랬더니 11조. 11조 하겠다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름을 쓰지 않고 했으니까 11조 하겠다는 사람이 안 많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도 마음에는 할 것 같으죠. 근데 천만 원이 떨어졌으면 백만 원 11조는 해요. 통계적으로 1억이 떨어지면 천만 원 하는 사람 죽어져요. 10억이 떨어지면 1억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교구장님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 부자 면제 들어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 이상 버시는 저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천만 원 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시면은 100만 원 11조를 하시죠? 그러면은 얼마를 벌까? 뭐 3천 정도 벌어야 유지가 된대 회사가. 그래요? 그러면은 300만 원씩 11조를 3개월만 하늘을 믿고 하십시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 부자가 됐어요. 1억이 됐는데 천만 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장로님 계속 하셔야 됩니다. 1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늘은 10억, 1000억, 100억을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러고 천만 원을 안 하는 거예요. 300을 안 하더라고. 계속 1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200까지는 했지. 가더니 우린 떠났지만 그랬더니 그냥 한번 택 해가지고 어디 사기 맞았다. 사기? 사기 당해가지고서 쪽박 쳤다가 이제 또 이제 기본 재산은 있으니까 유지가 됐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10원을 관리자라면 100원을 주시고 100원을 관리자라면 1000원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내가 본연의 이상세계가 된다면 아버님 우리 11조를 참 계산해서 그거 안 하는던데요? 그러니까 만몸이 하나가 참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탄이가 하늘이 물부터 축복했던 돈은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수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연의 이상세계가 되면은 양심에서 10에 3조를 한대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뭐 가정을 위해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10에 3조에 해당되는 돈을 남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못 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들이 돈이 생기면은요, 내가 기본적인 것이 개념이 있고 기본 연계의 정리가 된 사람들은 누구 도와줄까? 누가 더 어려운 사람 없을까? 이게 보여요. 어디다 감사할까? 지난 10월 달이 8월 달이야. 우리 둘째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도 않은 보너스 500만 원 나왔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걸 참 감사해요. 그걸 참 내가 감동을 받았지만 어머니 나 이거 계산한 돈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인센티브? 뭐 잘했다고 줬대요. 어머니 필요한 대로 쓰세요 했으면 나는 그렇게 가감하게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돈이 생기면. 그런데 어머니 이거 생각도 안 한 거 들어오니까 감사헌금으로 하는 게 낫겠죠? 하면서 교회 감사헌금으로 하세요. 라고 딱 했더라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나보다 낫다. 내가 그렇게 갑자기 생겼으면 감사헌금으로 하늘 앞에 돌리겠다고 했을까? 아직 젊으니까 쓸데가 덜했겠지 뭐. 교구장님이 그 말을 하다가도 그래도 엄마보다 낫구만. 그게 바탕이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생각지 않고 내가 안 했던 하늘의 축복으로 온 거지 이건 나와는 관계없는 돈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이쁘잖아요. 쓰려고 들면 젊은 애들이 쓸 데가 없겠어. 이번에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하늘이 갑자기 축복해서 온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살면 자연과 하나 된 사람, 그 천일국의 백성이 될 때 절대 굶어 죽게 안 돼요. 계속 축복이 와요. 그래, 아버님이 나오잖아요. 천일국 국민은 말 그대로 창조 본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 본연의 삶은 주는 데부터예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 동고, 동락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느껴요. 그것이 자꾸 나날이 늘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 하시네. 이것을 눈을 뜨나 잠자리 들려고 할 때나 감사.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함께 하고 있는데도 못 느껴. 그럼 웬수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고 어? 함께 하실 수 있는 건 감사할 때. 내가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는 생활로. 이게 잘못했으면 내가 어? 자전거에 길 가다 부딪혔어. 그럼 차에 붙어서 교통사고 안 나길 다행이다. 그래도 자전거에만 부딪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매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어? 그것이 하늘을 감화감동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천운과 천복이 함께합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마음을 비울 때 감사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 계산은 이런데 안 왔으니까 원망이 많아요. 마음을 비워놓고 나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생각도 안 했는데 축복받고 아들, 딸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거나 더 이상 희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더 효도할 것인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에 동기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물붓듯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일생의 좌우명은 어떻게 해야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덴버리로 출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세워진 입장에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니, 저 언니는 무슨 복이 많아서 나하고 같이 고향에서 헌드레징하고 마이크로 타고 활동할 때는 나보다 실적도 덜 세우고 못난 언니였는데 한국에 시집 와서 나보다 더 큰 아파트 살고 애들하고도 잘 살아? 그러고 괜히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아니에요. 나에게 그 언니 지금 나타난 것만 본 거잖아. 마음의 부자는요,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영계를 갈 때 부자가 가기가 쉬워, 가난한 자가 가기가 쉬워? 우리의 목적지는 영계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모님도 이사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짐이 많으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난 안 가지고 다녀요. 책하고 옷만 가지고 다녀요. 그래 가구 같은 건 그때 가서 필요한 건 사고 근데 못 살 것 같은데 또 사죠. 그러고 또 살게 돼요. 가능하면 다 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볍지. 그러니까 이삿짐이 2.5톤도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5톤이다 2.5톤이다 몇 톤을 싣고 왔다 그러더라고. 저는 5톤 차 가져왔다가 그 이삿짐 센터에서 놀래요. 반 차밖에 안 차셨네요.
그래도 무거워. 저거 가서 어떻게 정리할까? 미국에 이제 미국에 가서 내가 있어 보니까 미국은요 다 가구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도 책하고 옷만 가지고 다녀요. 얼마나 이사 다니기 편한지 몰라요. 응? 그러고 다 구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고문화가 될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그렇게 이제 정착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것도 응? 나타난 걸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 아이들이 더 말 안 들은 아이가 많아요. 돈 때문에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없기 때문에 더 엄마 말씀 잘 듣고 똘똘 뭉쳐서 훈독해 하자면 훈독해 하고 응? 같이 교회 가자 하면 가고 응? 돈 많아 열심히 과외시키다 보니까 일요일에 교회 못 와요. 과외 받아야 되는데요. 중심축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일요일 예배를 피해서 잡으면 되는데 꼭 예배 시간에 과외를 시키더구만. 그게 돈이 문제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타난 걸 보지 말고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에 이렇게 축복받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군다나 나는 지금도 감사한 게 천복궁에 와 있다는 것이 꿈 같지 않아요? 꿈인가 생신가 야, 이 세상에서 나같이 부자가 있나 이런 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예배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방교회 가봐요. 작은 교회도. 어? 큰 성전에 통일교회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천복궁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럼 부자 아니에요? 하늘을 만나는 곳을 제일 큰 데서 중심축에서 어? 더 이상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래, 콧노래 부르고 신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도 청소하고 해도 힘들지 않아. 근데 저 언니는 왜 그렇고 나는 이렇게 못 사나 하면은요.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짜증이 나.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감사하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천연교 국민 생활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활, 응? 하나 되는 생활. 이렇게 아버님이 어머님이 다 정리해 주셨지만 오늘은 감사하는 생활만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생활로 여러분들 생활을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을 감사할 것. 어? 오늘을 어제보다 더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감사하게 하려면 오늘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감사하죠.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하다는 얘기는 깨끗이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퇴보되고 있고 내가 잠만 자고 있었고 하나도 안 치우고 쓰레기통에 있으면 감사하겠어요? 도망만 가고 싶지? 새해 이제 천력으로 4년을 맞기 전에 가서 대청소도 하시고 그러고 여러분들 일단 몸, 마음부터 마음부터 정화? 기쁘게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 다 버리세요. 2013년에 저기 1903년에 다 떨쳐버리고 4년은 나는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세요.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물붙듯이 와요. 그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고 이제는 몸 마음이 하나 돼서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생활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줘야 돼요. 응? 말만 가지 않아요. 창조 본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천일국 국민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건 노름에 걸리지 마세요. 조건 노름에 걸리지 않는 제일 귀하기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생각하고 하시고 봐도 봤다고 느끼지 마시고 나한테 마음에 플러스가 안 되거들랑 보지 마세요. 들어도 나랑 관계없이 안 들은 거예요. 은혜롭고 좋은 거, 사랑하는 언어, 감사할 내용 그것만 듣고 보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도 영적으로 좋아지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시절이 하수상하다. 어? 뭐 교회 내도 어지럽다. 뭐 어?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어지럽다 하는데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복귀 원리를 알으면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무지한 가운데 말이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알므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감사하면은요 다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세 살 때 맨날 그렇게 되고 저기 교단이면서 일저지른다고 어?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가 자라는 성장 과정이다 알으면 짜증 안 나잖아요. 우리는 천일국이 가면 갈수록 정착돼 나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축복가정의 삶이고 천일국 백성의 삶이고 우리 가정연합에 가면 갈수록 좋은 운세가 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감사할 일이 많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할 게 있지 퇴부해서 가지 않아요. 왜? 아버님이 다 이뤄놓고 가셨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지상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그런 삶의 자리를 확실히 하시고 이제 감사하게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러고 혹시 명절에 집에 안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그 상차림 준비에 어머니 와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 다음 주는 예배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설날 상차림하고 종족보다는 하늘 주권 사실은 천복궁의 정갓집이니까 우리가 천일국의 틀을 맞춰나가는데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례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는데 같이 협조하시고 하고 내일 대청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은요 이런 말을 것도 사실은 교회가 천복궁 같은데 크니까 청소하시는 분을 두는 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심정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천복궁에 몇 가정이 사는데 일하는 사람 용역에게 청소를 맡깁니까? 아버지 집을. 심정적으로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발씩 나서서 한 사람이 한 군데만 와서 청소하고 와도 2,000명이다, 1,000명이 다녀가도 용역이 청소할 거 없어요. 그게 원리잖아요. 심정의 닻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축복받는 주관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 사택 안에는 나는 내가 다 청소해요. 용역하는 언니들이 뭐 할 거 없어요? 아이 내가 살고 있는데 여기 아버지 집에 안 시켜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확대되면 나는 올 1년 동안 정성실은 내가 청소하겠다. 올 1년은 어디 화장실은 내가 하겠다. 나름대로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준이 있잖아요. 올 한 해는 내가 무엇을 계산하고 연계 갈 재산을 준비할 것인가. 연계 갈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참사랑을 가지고 연계 가는 재산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이론으로는. 근데 참사랑의 삶의 흔적, 그 자리를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종의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으로 살았을 때 참사랑은 상속받는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장 식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영의 양식, 참사랑의 양식을 제일 많이 내 영인 제에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의 자리를 찾아갈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편한 자리만 찾아다. 성경에도 미련한 자는 잔치집만 간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상갓집을 가요. 굳이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 전주에 있을 때도 그 학교 선생 하시던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일찌감치 오셔서 일요일 준비하고 성전 청소는 그분이 30년 이상을 혼자 하신 분이었어요. 성전 청소를 딴 사람이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분은 딴 사람이 했다고 해도 또 하세요. 다 딱 반짝반짝 성전 구석구석 30년 이상을 혼자 청소하신 분이에요. 권사님 그분 보고 고개 안 숙이시는 분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반짝거리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천복궁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을 수 있고 나만이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1층, 2층, 3층 있다. 그러면 나는 1층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이다. 뭐 남자 화장실이다. 어디는 내가 1년 동안 청소를 해서 내 재산으로 쌓겠다. 종의 종의 생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응? 한 시간 와서 투자한다. 두 시간 투자한다. 그거는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70, 80이 넘어서는 못해요.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응? 그러고 언제나 사람이 끊기지 않고, 전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80이 넘어서 청소하고 있을 수 없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응?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와서 보고. 이야.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외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사역자에서 항상 사역자방에 올 때마다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분 스피치 가서 외치잖아요. 응? 그 외치는 말씀이 말씀을 전달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제사는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쌓여보세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후손 만대의 튼튼한 유산 상속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속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은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원리만 나와요. 지금은 몰라요. 1년만 외쳐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잖아요. 기독교인 만나죠. 그 원리가 나와요. 일곱 꼭지 간단히 보지 마세요. 원리가 나와요. 그 사람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원리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재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보물이에요. 사모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나도 아가씨 때 내가 회표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때는 전국에서 나 혼자 붙었어요. 제21차 회표시험. 교육자님들, 교구장님들은 그때 헌신하는 아가씨였어요. 경기교구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아가씨인데 협회시험을 봤는데 나만 붙었어요. 그때는 젊으니까 심정으로 시험 본 거 아니에요. 뭘로? 이론으로. 머리가 젊으니까 원리책 다 외웠어요. 응? 뜻길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잘 쓰죠. 그래서 지식으로 붙었어요. 지식으로 붙었는데 아버님 말씀이 잘 들려요. 지식으로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식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남아졌던 삶에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말을 알아듣는 여인은 그 250명 혼독해 왔을 때 여기 250여 명이 있지만 아버님 선전공에서 16시간 혼독한 게 제일 길게 하셨어요. 그날 16시간을 저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250여 명이 있지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저 여인 하나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박수치라고 그래서 저 박수 받았어요. 자랑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을까? 딴 사람들이 놀래요. 내가 6천가정 응? 입적수련 때 총조장이었어요. 똑같이 아버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뭔 말씀을 들었는지 다 몰라요. 60% 이상이 몰라요. 쉬는 시간에 내가 통역을 해야 돼요. 아버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했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한 자도 흘리지 않고 다 총조장님은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나. 그러니까 아버님 다녀가시면요. 언제 통역하세요? 언제 통 똑같이 한국말로 하셨는데. 똑같이 한국말인데도 여러분들이 원리적 바탕이 없으면은요. 말씀을 못 들어요. 교구장님 설교? 원리적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졸리죠. 그러니까 그건 바탕에 두고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의 흐름이 원리예요. 원리 공부를 해놔야 뼈가 서 있어야 원리, 어? 말씀이 말씀답게 들을 줄 알아요. 사실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다 여러분들 생활 원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료도 아가씨 때 내가 이렇게 원리를 많이 응? 지식을 해도 외워놨으니까. 외워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면, 아, 이렇게 했구나. 원리적인 해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무조건 외치다 보세요. 그
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 나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재산이 돼서 나한테 영이체를 쑥쑥 키워놓고 있어요. 그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수익체, 말씀화돼야 영이체가 제대로 크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왜 성장이 안 돼요? 원리를 모르니까. 학박사들은 엄청 많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천익의 국민의 생활, 기초에 감사하는 그 심정으로 가는 기초에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2014년 저 진짜 천일국 4년이 오네요. 그러면 저 크나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무슨 저 13일 날이 부모님 성탄 행사가 아마 월드센터에서 대집회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 다음 주 20일 날 1월 13일 기원절에는 축복식. 성탄일 날은 부모님 성탄 행사니까 크게 월드센터에서 하지 않겠나. 세계 정상들과 대통령 수상급들 이번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존재하게 됐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천일국의 국민으로서의 축복받을 수 있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더군다나 부모님 성탄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절 4년 출발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럴 때 사진도 잘 찍어놓으시고 일기를 써놓으세요. 항상 부탁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산 자료 그것은 후손만대에 수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일기예요. 그런 공적인 걸 매일 요새 활동하는 언니들 그 오늘은 가서 어디 사거리 가서 3분 스피치를 어떻게 외치고 왔다 그런 걸 일기로 써놔보세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봤을 때 그렇게 찡하게 울리면서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데 난 사모님이 헌신했을 때 그러고 임지생활 했던 거 지금은 그냥 대충 일기가 특별한 날만 쓰잖아요. 근데 나도 30년 이상 일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일기장에 다 있어요. 근데 저 조금 저기 마음에 평정이 안 찾을 때 옛날 일기장을 한번 꺼내봐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살아왔니? 그런데 주저앉을 수 없잖아? 야, 너 많이 축복받았다. 그때는 이렇게 어리게 생각도 했네. 뭐, 그러고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만약에 본다. 그러면 대단한 가보일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책으로 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님께서 2000년 되면서 전 축복과정은 일기 쓰라고 하셨어요. 그냥 반드시 그 사료로 남기세요. 여러분들의 자취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취를 일기를 써야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감사합니다로 마답을 지세요.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천일국 3년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피땀 눈물의 그 정성의 결실체로서 저희들은 편안히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천일국 4년을 10여일 앞두고 가슴 벅차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2020까지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참다운 아들, 딸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사옵니다.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오라. 아들, 딸의 자리에서 온 인류를 하늘의 아들, 딸로 접목시켜서 승리하는 천복궁에 소속된 당신의 귀한 축복 가정들이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한 개체 한 가정도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친히 쌍수들어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이란 이름하에 천일국의 계문에 동참했던 귀한 혈손들이옵니다. 이 혈손들이 본연의 궤도를 찾아가 하늘이 원하셨고 창조하셨던 이상세계를 저희들 손으로 기필코 이루어 놓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과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몸마음을 합쳐서 지성과 정성을 다해 감사한 성일로 맞이할 수 있게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